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경기 위축 우려와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에 따라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은 0.46%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 주가는 아마존닷컴이 2.1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애플이 0.75%,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알파벳이 0.0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은 0.48% 상승했는데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총 11개 섹터 중에 4개 섹터가 상승했고, 7개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0.5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IT와 부동산이 0.22%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소재는 1.08% 하락했고요. 에너지는 2.4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섹터의 상승률이 매우 높았는데 오늘 그 차익 매물이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섹터별 주요 ETF 등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터넷 업체에 투자하는 FDN이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원유 시추 업체에 투자하는 XOP는 1.51%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죠. 그럼 인터넷 업체에 투자하는 FDN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First Trust Dow Jones 인터넷 인덱스 펀드이고요. 총 41개 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그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이 9%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팔, 고객관리 솔루션 업체인 세일즈포스닷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클래스 A,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클래스 C,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 그리고 소셜 미디어 업체인 스냅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은 전체 비중의 51%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향별 주요 ETF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롱 그리고 숏 포지션에 투자하는 ETF인 BTAL이 1.4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DVY가 1.0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죠. 그럼 배당주에 투자하는 DVY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iShares Select Dividend ETF이고요. 총 102개 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이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담배 업체인 알트리아 그룹이고요. 다음으로 보험 업체인 프루덴셜 파이낸셜, 종이 포장 솔루션 업체인 인터내셔널 페이퍼, 화학 업체인 라이온델 바젤 인더스트리, 대형 소매은행인 월스파고, 미디어 업체인 바이어콤 CBS, 담배 업체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메르선 페트롤리엄, 지역은행인 피프트 서드 밴코프,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PPL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은 전체 비중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하위 10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CAD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데스크,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인 페이팔 홀딩스,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Vontier,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비디오 게임 업체인 Take-Two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주택건설 업체인 DR호트, 금융서비스 업종 리치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그리고 생활용품 업체인 처치앤누아이트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의류유통업체인 갭이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 고객관리 솔루션 업체인 세일즈포스닷컴,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PPL, 자동차 업체인 포드모터, 에너지 탐사미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종합에너지 업체인 쉐브론, 통합 IT 솔루션 업체인 CDW, 에너지 정제 및 유통 그리고 판매 업체인 벨레로 에너지, 그리고 물 관리 솔루션 업체인 펜타 에어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중의 주요 이슈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는 전일 대비 5.4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ETSY이고요.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 개막에 따른 기대가 반영된 영향인데요. 특히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에 따라서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05% 상승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닷컴도 오늘 2.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의류 유통 업체인 갭은 전일 대비 19.6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GPS이고요. 장 마감 후 발표한 2020 회계연도 4분기 매출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3% 감소했고 EPS는 52.8% 감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5% 증가했지만 더불어서 온라인 매출 증가율도 61%에 달했는데요. 올드네이비와 애슬레타는 호조를 보였고 반면에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나타내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11.43% 하락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엘브랜즈는 1.86% 하락했고 코엘스가 0.12% 하락했으며 풋라커가 1.49%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업체인 피스커가 전일 대비 35.3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SR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티그룹이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26로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개시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1.76%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오늘 테슬라는 3.35% 상승했고 니오는 0.34% 상승한 반면에 샤오펑은 9.01% 하락했고요. 블링크 10.1% 하락했으며 니콜라는 12.3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GM이 2.15% 하락했고 포드가 3.9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고객관리 솔루션 업체인 세일즈포스닷컴이 전일 대비 5.3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RM이고요. 오늘 업무용 메시징 소프트웨어 업체인 슬랙 테크놀로지스의 인수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슬랙의 시가총액은 166억 달러 정도인데요. 동사는 슬랙 인수를 위해서 170억 달러 이상을 제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48% 상승 마감했고요. 슬랙 테크놀로지스는 오늘 37.59%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제약업체인 모더나가 전일 대비 10.7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mRNA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8천만 개의 동사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이달 초 임상 3상 결과에서 94% 이상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3.82%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동종업체인 노바백스도 7.63% 상승했고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가 4.45% 상승했으며 바이오엔테크도 3.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11월 26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미국장이 휴장합니다. 그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